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문난 집의 짜장면 맛을 살려 기름에 볶지 않아 느끼하지 않으며 간단한 핵심적인 재료로만 사용하여 담백한 맛을 살리는 짜장면을 맛깔스럽게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늙은 호박을 껍질을 벗겨 조그맣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세요. 양파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고 대파 한 뿌리도 송송송송 썰어주세요. 이제 썰어놓은 호박과 양파와 대파에 춘장을 넣고 물을 넣어서 섞어주신 후 이제 뚜껑을 닫고 끓여주겠습니다. 이제 짜장에 넣어줄 전분을 넣어주시고 물을 넣어서 이렇게 섞어서 준비해주세요. 이제 짜장이 끓으면은 한번 저어주시고 불은 중약불로 조절해가면서 끓여주세요. 이렇게 짜장이 끓으면은 중간중간 뚜껑을 열어서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리고 30분가량 푹 끓여주세요. 이제 30분가량 푹 끓여주신 후 설탕 한 스푼을 넣어주시고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어주시고 굴소스 한 스푼을 넣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분 풀어놓은 것을 넣어서 저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후루룩 끓여주시면은 아주 맛있는 짜장 소스가 완성이랍니다. 이제 국수를 삶아줄 텐데 물이 끓으면은 굵은 국수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어가면서 끓여주시되 국수가 3분의 2 정도 투명해지면은 얼른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때 간짜장으로 드시고 싶을 땐 데치는 물을 많이 잡아서 국수를 삶아 물에 헹구지 말고 국수를 건져서 물기를 꾹 짜준 후 짜장을 곁들여 먹으면 뜨끈뜨끈 간짜장이 된답니다. 이제 짜장이 넉넉하니 조금 덜어서 밥에 얹어 짜장밥으로 맛있게 드시고 뜨끈뜨끈한 짜장에 국수를 넣어서 한번 섞어주시면은 고기도 안 넣고 기름에 볶지 않아 아주 담백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이제 짜장면을 그릇에 담아주시고 채썬 오이를 고명을 올려주시고 고춧가루를 조금 올려주시면 보기에도 맛깔스러운 짜장면이 기가 막힌 맛으로 완성이 된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시고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